저는 그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어 효소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는 경희대학교 어 한방바이오학과에서 어 지금 음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에 최근에는 허준약초학교 에 지금 전국 당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의 매일 가다시피 제가 잘 돌아다니질 않는데. 어떻게 그쪽에 코가 깨가지고 허준약 저 계속,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시면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시청 시흥시 시흥시까지 한번 제가 와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전문가라. 예. 네. 저희들 하고 있는 거그 이상을 추월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또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가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간을 맞추려고 하더니 제가 힘들어 이제. 예. 네. 중간에 또 도대체 뭘로 맞춰야 될까 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예. 네. 의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육미지황탕이라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효소를 담는 게 아니라 네. 육미지황탕을 갖고 건강을 찾는 것. 예, 네, 그걸 가지고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에,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나눠지는 그 자료는 에, 여러분들 교재용으로 쓰는 거고 저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그 PPT는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왜내 거랑 당신 거랑 틀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 내용이 있는 건 똑같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PPT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학교에다가 교안이라는 거를 제출하거든요. 그 교안용은 학교들 제출되고 또 일반 강의용은 일반적으로 자료는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선 이렇게 어, 보시는 것들은 일반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칼라로 예, 뽑아주면 좋은데 예, 정부의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마 흑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글씨만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숙지왕 그다음에 산수유, 예, 산수유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에 산약, 산약, 그다음 에 목단피, 예, 백봉룡. 에봉룡은 예, 예, 적봉룡, 백봉룡 나눠져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책에 백봉룡 써 있다고 굳이 백봉룡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적봉룡이 좀안 좋다라고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한의원이나 한약국에 가면은 그 뒤에 약장이라고 있죠. 거기에 백봉룡, 적봉룡 구분 안돼 있고 봉룡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 박스에 문을 딱 이렇게 열면은 그속 안에 왼쪽에는 백봉령, 오른쪽에는 적봉령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봉령 주세요 그러면은 백봉령이랑 적봉령이랑 섞어서 줘. 근데 백봉령 주세요 그러면 2천 원인가 3천 원 근당 더 받아. 예, 아니 특정을 했으니까 귀하다고 생각해 서더받는다니까 적봉령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더 받아. 근데 봉령 주세요 그러면 섞어서 줘. 그럼 여러분들 보사야 뭐 돼요. 복용 주세로 사야 돼. 근데 굳이 굳이 그걸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되니까. 약성의 차이는 약간은 있어도 효능은 똑같아. 약성의 차이. 성분의 차이는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무시하셔도 돼. 또 어떤 사람이 백작약이랑 적작약. 네. 백작약은 좋은데 적작약은 독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적작이란 말 자체도 쓰지 말지. 안 먹을 건데, 어차피. 그죠? 예, 독 있는 거안 먹을 거냐. 근데 꼭, 그럼 내가 물어보면은 질문을 그렇게. 적작약은 먹으면 안된대문요 그럼 안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그것도 똑같아요. 자약해서 나오면은 내가 백작약 주사 이러면 더 받아. 자약 주사 이러면 똑같이 받아. 좀 싸게 받아. 예, 똑같은데. 특정을 하면은요, 귀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어, 프린터 나눠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자료를 잘 쓰세요. 자, 그러면 좀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한거 그,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까만 거라도 잘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칼라만 보시면 돼. 네. 자, 백봉령. 다음에 텍사. 이 텍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에~ 텍사 그 근데 그~ 저희들이 어~ 병원에서 주사제로 텍사라고 해서 텍사 텍사 말고 텍사 덱사. 그 텍사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 피곤한데 닝겔를 하나 맞으면은 몸이 좀 편해질 것 같애 할때 그때 거기다가 어~ 주사 보조제로 그닝겔를 속에다 한 방)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백사라 백사가 말, 백사라는 그 우리 그 주사 약이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 그거 한대 x 주면 감기가 뚝 떨어져. 또 가갖고 백사 a 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 의료법에 걸려. s Texas 지모지모 s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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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지 a s 지 e x a s Texas t 육미 지황탕이 있고 지모 아 지백 지황탕이 있어요. 그~ 그 육미 지황탕은 전립선에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모는 어~ 지모는 지백 지황탕에 쓰는 거다. 육미 지황탕은 육미 지황탕은 에~ 전립선염에 쓰고 전립선이 안 좋은 전립선에 관계된 위에 쓰고 어, 지백, 지황탕은 육미지황에다가 지모랑 황백 두 가지를 더넣어요 네, 그거는 조루 중에세요 조루 중에. 중에. 네. 그리고 육미지황탕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프린터가 안 오니까 그냥 이런 노트에다가도 적으세요. 육미지황탕은 여섯 가지 약재인데 몸이 몸이 찬 분은 어, 사용하는 것을 음, 적게 하라 또는 금해라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예. 근데 거기에다가 육개, 부자 두 가지 약을 첨가를 하면 몸이 찬 사람도 사용해도 된다. 예. 아, 찬 사람만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찬 사람은 육미지향탕 평생 못 먹게. 먹게끔 하는데 두 가지를 더해라. 그래서, 가감을 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백 지황탕은 조류증에 사용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몸이 찬 사람은 육개와 부자를 가감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 지모 나오면 진짜 황백이 나와. 이렇게 황백. 이 황백. 예, 황백은 어 황백나무가 있는데 그 황백나무를 잘려 껍데기를 벗기면은 소간이 노랗게 돼 보여요. 아주 아주 노래진노래요 네. 예, 그 피를 쓰는 거예요. 그 피를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예. 요거 피. 예, 이것도 만만치 않네. 저도 바, 배터리가 약해서 쓰지았더니 이것도 안 나와, 그죠? 네. 이것만 잘 되면 되지 뭐. 네. 다음에 오늘은 발효를 어, 하는 게 아니고 육미지황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효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약재로도 쓰지만 발효로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숙지황, 산수유, 산약, 목단피, 백봉령, 택사 이렇게 둘넷 여섯 가지 약이 육미지황 탕의 약재들이에요. 지금은 숙주황이 20g, 산수유 10g, 산약 10g, 목단피 8g, 백봉령 8g, 텍사 8g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은 어 내가 육개랑 부자를 넣어서 몸을 천데 따뜻하게 해서 이약을 먹게 되면 몇그씩 넣어 넣을, 넣습니까?라고 넣을, 물어볼 거야, 그죠? 예, 그럴 때는 예. 만약에 몸이 많이 찬 사람, 많이 찬 사람, 이분들은 10g씩 넣고 차긴 찬데 내가 생각하기에 어떨 때는 약간 따뜻할 때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은 8g씩 넣는 분데 그러니까 2g 차이야. 너도 그만, 안도도 그만이지만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프레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 그죠 음. 예. 항상. 기대 심리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10g을 넣었을 때 내가 더 빨리 나을것 같아 한 사람은 10g 넣고 나는 천천히 낳고 싶어 하면 8g 넣으셔도 돼. 이해가시죠? 예, 네, 그건 조율을 하셔야 돼. 자, 약은 반드시 군신좌사를 써야 돼요. 군신좌사. 만약에 여희들 여러, 여러분들이 십전대보탕을 하면은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군신좌사를. 군신좌사를 써야 되는데 이건 군약, 인근 군자의 군약이야. 네? 군약으로 쓰는 거예요. 군약으로 쓰는 거야. 또는 주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주약, 네. 주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주약.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신하 신자예요 네. 신하 신짜. 네. 좌약, 좌약. 네. 이건 사약. 이렇게 써요. 요, 신약은, 이 신약은 군약을 도와주는 약이에요. 예, 보조해주는 약. 사약은 신약과 군약에, 예를 들어서 규경이라고 하는데, 규경. 규경. 규경이 뭐냐면은, 에,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써줄 테니까 쓰지 않으셔도 되고, 복합토금수가 있는데 여기 간담 그다음에 심소 그다음에 비위 그다음에 폐장 대장 여기 신장 방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열두 경락을 또 여기 이제 여기 심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삼초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아니야 열두 개예요. 왜십2 경락이라고 그래? 12경. 12경. 잘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의학 기초를 얘기를 이걸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를 얘기를 하지만 어느 잘 아는 사람 아, 저게 뭐야? 나다 아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저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네 하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내 초대에 말씀드렸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뭔소인지못 알아. 근데 만약에 시흥시에 기회가 돼서 또 온다 그러면 두 번째 뭐아 전번에 들은 얘기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아는 척하고 세 번째는 고민하고 네 번째부터 습관이 돼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풍어를 읽기 시작해. 예, 저거 아 목이니까 아간 담이고 어 토네 비위야 어 신이네 아 저기 순해 저건 신방이야 신장과 방광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 다섯 번만 들으면요. 이제 통달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1년을 저랑 같이 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돌팔이가 되는 돌팔이. 정말 돌팔이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그간 경에 가고 담 경에 가고 예, 비 경에 가고 위 경에 가고 이게 경락이란 경락이 뭐요 경락? 마사지 하는 거. 경락 마사지. 예,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야. 그분들이 경락 마사지 하는 게 내가 이 팔을 마사지해 준다. 내팔 안쪽을 마사지해 준다. 그러면 수태음 폐경이라고 팔을 건강하게 해 주는 거야. 바깥쪽 두 번째 손가락 있는 쪽으로 마사지해 준다. 바깥쪽. 여기로 회귀되면은 여기는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그래. 아까는 폐경을 했지만 이번에는 양명경을 해 줬어. 어디 유경으로? 아, 대장경으로. 예. 네. 그렇게 경락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로 해 가지고 밑으로 해 가지고 어, 얼굴 양쪽으로 끝나.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시 승읍이라는 여기 눈좀 유경락이야. 이거 타고 내려가 갖고 발골락에서 끝나고 경락은 다 이어져 있어요. 12경락이. 그래서 아까 제가 7판에서 12경락이 예. 폐, 폐에서 대장으로 대에서 위경으로 위경에서 비경에 비경에서 심포로 심포에서 삼초로 이 삼초에서 얼루 가냐? 얼루 가냐? 방광으로. 방광에서 신장으로. 신장에서 심장으로 가. 심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담으로. 담에서 간으로. 간에 가서 끝나. 그 간에서 다시 폐로 도는 거예요. 그 열두 바퀴를 그 유주한다 그래. 돌아다닌다 그러는 그래. 거예요. 유주한다. 그래서 한의원 가면 침 놓죠. 침을 한번 딱 놔주고 10분이나 15분 시계 한번 타이머에다 맞춰 놓고 갔다가 띵 그러면 들어와서 침빼 주잖아. 유주 시간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은 우리 몸 속에 내가 만약에 수태 폐경에 소상 자리 손끝 여기를 소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침을 이렇게 소상이라는 데로 침을 딱 놨어 여기다가 꽂았어 아플 것 같죠? 뒤지게 아퍼 여기 또 신경이 예민하잖아 촉각 신경이 있어서 짜릿해. 예. 어떨 때는 눈물이 핑돌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맞아 봤어요. 맞아 본 놈들은 다 알아. 예. 대답하는 놈은 맞아 본 놈들이구만. 예. 그래서 여기에 딱 놓으면 이렇게 한한 한 방만 놔 주면은 15분 정도 지나면은 내 몸속에 365혈을 다 돌아요. 음. 그래서 중풍 환자는 시간을 어두 배나 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45분 맞고. 어. 병에 열 병일 경우에는 1회, 한바퀴면 15분 놔주고, 그 다음에 오래된 병은 2번, 두 바퀴 돌려서 30분을 놔주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병이 다 오래됐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30분 놔주고, 젊은 애들은 빨리 뽑았으면 금방 온 병이라고 15분 만에 가서 뽑는 거야. 에? 그 빨리 뽑아주면 그래도 젊은 사람 취급하는 거지. 그냥 잊어먹고 놔두면 은난 늙은 거야, 이제. 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들을 정해서 그걸 갖다가 놓는 시간을 유침 시간 그래. 유침 시간 침이 놓여있는 시간 돌면은 유주 시간.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면은 유주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어떤 사람은 꽂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빼주세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놔줬는데도 빼지 말고 놔두세요. 계속 내. 밤을 새려고 어림 반분어 주도 없지. 왜. 병원은 회전율이 있어. 예. 회전이 잘 돼야 환자가 자꾸만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그 병원이 잘 되지. 계속 나도 바깥에 있으면 짜증 나서 간단 말이야. 그니까 회전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예. 이제 교과서 아직 자료들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어 신약은 어 신약은 군약을 도와주지만 좌약은 신약과 군약에 귀경을 하게끔 거기에 들어 그경락에갈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야. 예. 네. 자세 번째 자약이 그래요. 자약은 이렇게 두 군데를 붙이지만 요 자약은 요두 가지뿐만 아니라 귀경에 보내 주는 것도 하지만 저 약도를 보조도 해줘. 보조도 해줘요. 어. 자 마지막에 사약은 자약과 신약과 군약을 독성이 있으면은 독성을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그규경을 가는데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을 좀덜 가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사약. 예, 이거는 각 경락을 가거나 도와주는 데에 중화작용 또는 보조작용 또는 에, 강한 거는 어못 어, 가게끔 하는 완화작용 이렇게. 세 가지의 작용을 해준다.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약이든지 간에 내 몸속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이 되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경에 다갈 수도 다안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간다 하더라도 간에 기별도 안올 수도 있고 예민한 사람은 조그만 자극에도 어 내가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속이 아프고 어지러워. 그러면은 규경이 완전히 가진 거지.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면현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명현 반응이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어떨 때는 부작용일 수도 있어. 예. 어,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 이 현훈이 생겼어. 그 어지러움은 현훈이었으면은 만약에 유출하는데 침을 났는데 어지러워러면 바로 발침을 해. 침을 뺀다 이거예요. 발침을 해 줘야 돼. 발침을 하고 숨을 잘쉴수 있도록 기도 확장을 해주고 기도 확장 어떻게 해? 목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제끼고목 여기요 어목 뒤에 경추 있는 데다가 바게를놔도 그럼 목이 뒤로 제끼질거 아니야 그럼 기도가 확장이 돼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 이렇게 무릎을 꿇 구부리게 한다 이거야 쭉펴 있는 다리를 그렇게 해서 기혈 소통이 될수 있게끔 유도를 해, 해줘. 그 많이 얼얗게 질리거나 그럼 아까 소상 자리에다가 침을 다시 어 여러 방을 찔러 가지고 꼭꼭 눌러서 피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체 한 거를 뚫어준다. 체했다 그럼 여기 뚫잖아. 손 지금 요 자리도 뚫을 수도 있고요. 요두 손가락, 예,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여기 볼록 올라온 자리. 이 자리를 따주는 거야. 손톱 밑으로 말고 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를 꼭꼭 눌러 요두 개를 엄지손가락이랑 요 손가락이랑. 예.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열개를 손가락 다섯 개, 이쪽 왼쪽 다섯 개, 오른쪽 다섯 개 하는 거를 십선사열이라고 그래. 십선사열. 십선사열은 언제 해 주냐? 언제 해 주냐? 중풍으로 막 실어진 사람. 걸어가다가 벼랑간 푹 실어지는 사람. 아니면 집에서 담배 피다가 어지러워서실 싫어진 사람 아니면 성질 부리다가 지성질의 분위기에서 싫어진 사람 아니면은 어, 아들이 말안 듣는다고 손가락질하다 뒷목 잡고 넘어진 사람 꼭 약장수 같네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웃었어요 비웃지 마시고 <laughs>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꼭꼭 눌러서 피를 내주면은 어떤 손가락에서는 피가 거짓말을 하나도 이 미터까지 쫙 뻗어. 그걸 또피 나오는 거 본, 본다고 딱 보다가 눈으로 팍 들어가. 아 어, 그래요. 만약에 여기 혈압 있는 분 계시면 지금 한번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혈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딱 따주면 혈압이 압이 많이 높잖아. 그러면 딱 따면 피가 쫙쫙 나와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저는 가끔 내가 힘들고 화가 나고 저도 인간이니까 화가 날거 아니에요. 가장 화 나는 게 언제예요? 에? 네? 에? 네? 신랑이 말안 들을 때? 아 나는 우리 딸내미가 말안 들을 때? 아 그건 말식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꼬박꼬박 말대꾸해서 아주 죽겠다니까? 에. 네. 아 용돈 어 지난주에 용돈 저기 송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보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야너왜돈안 보냈더니 아빠 나한테 뵙겠어. 너 내가 너를 되게 키웠는데. 이날이때까지 당장 입금시켜. 그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입금이 됐나 안 됐나 확인했더니 안 됐어 아직까지. 그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이거 넘어가면 이틀 동안 또나 승질 날것 같아. 에또 네. 전화해야지 돈 보내라. 고안 기다려요. 저는 그렇게 얘기 하면 몇날 며칠 날 줄게를 몇 시까지 줄래? 그걸 물어봐. 그것까지 안 들어오면 전화해. 전화 악착같이 받아요. 에. 네. 큰딸한테 30만원 직원들한테 30만원 아들한테 50만원 악착같이 받아. 예, 연금 어 근데 여러분 그 돈은요. 걔네들이 저 직장을 다니고 지금까지 내가 받거든. 예, 액수는 더이상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아요. 자기네 직장만 들어가면 돈 내놔 이랬어. 우리 큰딸도 학교 선생이고 절대 학교 선생인데 직장 들어가면 무조건 돈 내놔. 왜? 너 내용 돈 줘야 돼. 맨 처음에는 얼떨결에 줬어. 두 번째 한 2년 3년 주다 보니까 아깝게 시작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난 전화해서 받는 데니까. 근데 이제 손주들이 크잖아요. 뭐 대학 졸업한 애도 하나 있고, 어 올해 이제 고이짜리들 이런 애들. 걔들 내가 학비 다됐어그 대신. 용돈 주면은 그걸 막아주고 어려울 때 애들 힘들 때 내가 쓰는 거 크게 쓰는 거야 인사, 인신 크게 써가면서 야다와그밥딱 먹고. 오늘 네가 전학생 아빠가 돈이었다고 그 대신 내가 네 학자금 예고 줄게. 그럼 밥이 아니라 그거 더한 것도 사. 그래 안 그래요? 내돈안 쓰고 나는 많았고 걔들한테 쓰는 거야 손주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생색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 그렇죠? 미리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돈막 갖고 돈 주겠지. 근데 학자금 나올 때까지 잊어먹고 있는데 왜안 줘? 이러고 싸움 된다니까. 미리 얘기하지 말고 어려울 때한 번씩 크게 도와주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어 이렇게 강연하고 이렇게 하면은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은 그거는 우리 사람이 몰라 왜 통장 번호에서 다른 걸 내가 가르쳐 주고서 그런 걸 봐두는 거야. 놔두는 거야. 비자금으로 놔두는 거죠. 놔뒀다가 에 우리 이제 손주들이 뭐 소풍을 간다든가 어버이날 뭐 선물을 사야 되는데 할아버지 보사절은 뭐 글쎄, 너뭐 뭐 사주려고? 그랬더니뭐 뭐면 사준대. 그래? 그럼 너내너 용돈 그러면 많이 줘야겠다. 그리고 크게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내거 사주는 거 좋은 거 받아야지 나도. 예, 예. 저돈안 주면 안 좋은 거 사주잖아. 돈을 용돈을 많이 주고 이거 보태서 써그면 좋은 거 사주잖아요. 그럼 난 손해 볼게 없대니까. 다 긁고 모아놓은 거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돈은 아니더라도 예, 단돈 몇 만원에도 자식들한테 자금 받으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그 맨날 그 한약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해줄 때도 생색을 엄청나게 내요. 예. 한의원 가면 엄마 바가지 쓰시는데 제가 해주는 거는 원가로 사시는데 중간 마진은 저 주셔야 될거 아니냐고. 그러면 돈을 줘요. 노인네가 저희 뭐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동생들한테 돈 받은 용돈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면애 따르고 줘. 그러면 그 받아갖고 한 이틀 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용돈 주세요 준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예 네. 씁쓸하시죠. 너는 그런 짓 하지 마 나는 그럴 여유도 없다. 그게 아니라 단돈 만 원이고 천 원이고 큰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막가지고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인심 쓰듯이. 주는 거야. 뭐내돈 조금 더 붙여서 주는 한 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동기간에 우애도 좋아. 예, 근데 맨날 뜯어만 가려 고 그러면은 서로 싸움만 한다니까요. 그 딸도 가끔 내가 둘째 딸이 말을 대지게 안 들어요. 그런데, 에, 야, 내가 옷한벌 사줄 테니까 와. 그러면은 막 아, 그날 사준 날로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은 죽기 살기로 매일 전화하고 아빠 뭐밥 먹었어 뭐 어쩌고 그러고 전화하고 그러고 그거 시기 딱 지나면 또 전화 안 와. 근데 그렇게 사건 하게끔 만드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육미지황탕이에요. 이게 오장육부에 다 좋게 성질도 내게 하지만 네. 우리한테 기운도 어, 채워지게 해주는 게 바로 육미지황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신좌사를 반드시 아셔야 돼.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g 20g, 8g, 8g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얘 이게 군약은 주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약이야. 그래서 20g을 만들었어. 근데 요거를 도와주는 약들이 산수유와 산약이야. 그래서 10g씩 만들고. 그다음에 목담피와백봉령이 산수유와 산약과 숙지황을 도와주면서 약성을 규경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거야. 지금 이 약방문에서는, 예. 그리고 텍사는 여기 있는 약도를 잘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숙지황을 먹으면은 예. 속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한 사람은 얹혀 그리고 숙지황을 먹으면은 숙지황 먹고 어, 숙주나물이나 어, 녹두부침 먹으면 저같이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숙주왕 들어가 있는 한약에는 숙주나물을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바로 숙주왕이야. 예. 근데 숙주왕을 만약에 수, 저 그거 안 먹고 숙주왕만 잘 먹으면 은 머리가 까맣게 돼. 근데 나는 예, 이상하게 숙주왕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까맣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숙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하지. 그렇죠? 고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모든 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좋게 할 때는 아주 좋게 하지만 별 효과도 없을 때도 있다. 왜 그러냐. 제가 병원에 있을 땐 환자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그약 먹으면 좋더라서 먹었는데 왜 몸이 안 낫니? 그나보릇 어떻게 하라고? 나는 배운 대로 학교에서 아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경험이 이렇게 많다고 예전에 글쎄요. 그러면 한번 한 잔을 더 드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머리에서 시금땀 나지. 예, 시금땀 나요. 그런데 그냥 많이 어, 한 잔을 더 드시고 나서 보름 만에 찾아와 갖고 아, 그티 박스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어, 차그딱 놓고 그약 보름을 더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약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약이든지 어, 양약은 급성의 병에 최고예요.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으로 실어졌다면 빨리 병원 가는 게 낫지 한의원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한방 병원에서는 c 틱이나엠아 i 이기다 있지만 왜냐하면 그 한방 병원에는 어, 협진을 해요. 양의사와 한의사가. 근데 예, 한의사만 있는 병원에 가면 한의사 굉장히 당황해. 결국은 전원 증명 딱 해가지고 전원을 시켜 다른 병큰 병원, 병원으로 가세요. 그런다고. 싫어지면 예, 무조건 큰 병원 가갖고 머리부터 촬영 해야 돼. 그뇌 속에 어, 혈관이 터져서 만약에 좌측으로 터지게 되면 우측을 못 쓰고 우측으로 터지면 좌측을 못 쓰거든요. 그걸 빨리 씻어내줘야 내가 마비가 안올 수가 있어. 가는 동안에 굳어버리면은 이 마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 목 뒤에 요요 자리 여기 여기 위에가 풍문 그 밑이 아문이라고 있어. 그 고기를 우리가 어, 경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혈종이 생기면은 언어 불순이 와. 예 네. 여기는 말더듬이를 침을 놓거나 거기를 자극을 하면은 에, 말더듬이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나같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잘못 놓으면 벙어리가 돼버려 예. 그래서, 아, 문이야. 아, 문. 예. 입을 벌리는 문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예? 아, 문. 입을 벌리는 문이다. 아, 문. 이렇게, 아, 문. 이렇게 써요. 에이. 입을 벌리는 분이다 그래서 아문이라고 그래.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자고 경막하혈총 혈이 거기에서 뭉쳐져 있어. 그 말을 못해. 그러면은 만약에 측두부, 우측두부에 하혈, 어우측두부에 막이 막혀 있을 때는 왼쪽을 못 쓰잖아요. 대개 보면은 어, 남성들은 우측뇌를 많이 다쳐서. 남자 여우로 중풍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꼭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측으로 중풍이 왔다 했을 경우에는, 아, 우측 내에 이상이 있구나. 그다 우측 내에다가 이만한 반늘을 갖고 쿡쿡 찔려서 피낸다고 찔러면 큰일 나요. <laughs> 그리고 단발성으로 오면은 몸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쓰질,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발성으로 왔을 때에는 여러 군데가 터지잖아. 그러면 그게 중풍이 아니라 태풍이라 고 그래. 못 일어나. 중풍은 그나마 가운데 중자야. 중풍은 그나마 걷기라도 하고 흔들고 다니기라도 하고 혀는 약간 어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말이라도 의사 표시라도 하는데 태풍 오면은 똥을 좀다 받아놔야 돼. 네, 좀 시샘 말로 죽는 게 낫지. 진짜 있죠. 1년 2년만 지나면요. 간호해주는 사람 허리 아파서 못해줘 아무리 침대에다 놓고 해도 예, 등에 지금 6월 달이잖아. 지금서부터 등에 땀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돌아다니면 땀 나죠. 나는 선발에 쳐서 더 더운 거랑은 몰라 이러는데 그 사람 빼고 예, 등에 땀 나기 시작하면은 등에 욕창이 생겨. 어디에? 예, 꼬리뼈부터 욕창이 생겨요. 여기가 가장 많이 데 있는 자리거든. 땅바닥에 대든 침대에 대든 돼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썩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 또 세운다고 등을 우측으로 이렇게 올려줘. 그러면 어디서 고관절 여기가 또 썩어. 네. 그다음에 아휴 여기 썩었네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좌측 고관절 여기가 또 썩는다고. 네, 골마요. 네. 근데 인양반이 당뇨까지 있어. 그러면 낫지 않해. 그럼 몸이 점점 점점 발꼬락도 썩고 썩기 시작해. 그렇게 한3년 지나 봐봐. 이제 숨도 못 쉬어. 그게 목을 따, 목을 따서 산소호흡기를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석션기, 그리고 <laughs> 가래 끊는 소리 나니까 석션기 집어넣어서 가래 빼내고. 그러다가 4, 5년 지나면 이제 죽어. 그렇게 돼요. 이 대풍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네,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또 수명도 단축되고. 근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죽지. 나중에 그기가 어, 너무 많이 몸에 쌓이면은 신부전이 오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오거나 그 부전이 오면은 또 투석도 해 줘야 될거 아니야. 말은 못 해도 목숨은 살아 있으니까 투석이라도 해줄거 아니야. 또 투석한다고 신장 투석한다고 투석기 갖다 놓고 집에다 설치해서 해. 돈은 돈대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저는 딸한테 돈 받은 거 같고 스트레스를 자꾸 조금씩 줘가면서 악착까지 받는 이유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놔두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그러면 안 돼. 나도 받고 걔도 받고 같이 받아야 돼. 네. 긴장감 없이 사, 세상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온다고 하기 전에 미병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는 육미지향탕이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반드시 들어주시면 좋다. 이 육미지황탕은 오장육부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가는 그런 약재예요. 자 육미지황탕 요거를 에, 여러분들이 발효 효소를 한다 그러면 20g씩을 맞춰 다 20g씩을 건재니까 에, 배 2kg 설탕 2kg 해가지고 요 발효액을 담으시면 돼. 에? 됐죠? 에 예, 발효액 담는 거는 어 발효 우리 그 조기 교수가 오셔 갖고 얘기를 하셨을 거야. 조기 교수랑 저는 컴비컴비에 예, 발효랑 하그 약용 식물을 같이 해요. 예. 조기 교수는 주로 실습 유주로 하시고 저는 이론 강의를 많이 해 드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현직에 있어 그, 그 한의사로 있어 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우리 조교수 님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당근법이라든가 막걸리 만드는 거, 식초 만드는 거, 발효 만드는 거, 기타 뭐 어, 소금 만, 발효 소금 만드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주시니까 유용하게 쓰시고 제가 오면 하품이 나더라도 귀를 잘 열고 들으셔야 돼 이해 가시죠? 네. 자, 응. 똑같아요. 육개 부자 1 0람씩 예. 네, 예. 네. 누구 말대로 부자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부자 먹으면 죽는데 누가 그랬어요? 예, 네, 부자. 예, 네. 네, 발효할 때도 20g씩 하세요. 예, 네, 각각이 20g으로 해요. 네. 부자는 원래 약이에요. 근데 저같이 열이 많거나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를 약하게 쓰는 거야. 어떻게 감초 끓인 물에다가 감초를 건져내고 거기다 부자를 끓이면 중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감초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쓰시면 돼. 예. 여기에는 감초가 없죠. 어. 여긴 감초 없는데 나중에 감초를 여기다 넣으셔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여섯 가지 약 위에 부자 6개, 8가지 넣었는데 부자를 넣었으니까 감초를 넣으면 안 되냐? 넣으셔도 생각 없어요. 근데 발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부자를 중화시켜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예. 네. 내가 어디다가 생강 대추 넣고 싶은데 넣으셔도 돼 생강 대추는 기를 살려주는 또 약재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거 넣으셔도 된다고 그러면 생강 약재는 어, 어 생강이랑 그 다음에 뭐죠 어 대추는 몇그 g씩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 네. 얼마큼 넣고 싶으세요 예, 네, 그럼 10g 넣으시면 돼 예. 네. 5g 넣고 싶으면 5g 넣어도 돼요 20g, 20g, 30g은 안 돼. 주약보다, 주약보다는 많이 넣지 말고, 동량이거나, 적게 넣는 건 상관없어. 뭐, 3g 넣으면 어때? 그거 넣으셔도 된다니까? 안 넣으면 어때? 누가 넣으라고 그랬어? 넣기 싫은데? 그냥 안 넣으면 되지. 본인들이 넣고 싶은 약재를 넣는데, 원재료보다는 약하게 넣어주는 게, 에, 나머지, 그건 다 사약들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사약이. 예, 를 들어서 부자를 20g을 한다 하면 감초 3개 정도면 충분해요, 한 5g 정도. 예, 감초가 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 또 이런 거 있어. 요 육모초가 너무 쓰잖아. 예, 그거는 감초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책에는 넣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한의사들은 어, 육모초도 너무 어, 쓸 경우에는 너무 쓰잖아요. 그러면 장기를 상하게 한다, 쓴 거는 간을 상하게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50g에, 예, 감초 3g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그래서 쓴 맛을 약간 떨어뜨리는데, 규격하는 것은 떨어뜨린 만큼 덜 가지. 예. 그, 그냥 쓴게 먹는 게 난데, 그러면 그냥 쓴거 드시면 되고, 예. 아, 생으로, 육무초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 반드시 적을 갖고 드셔야지. 예. 그 말려 가지고 끓여서 드셔야 돼요. 네. 네. 조금만. 약 어~ (20분의 1) 정도 드시면 돼요. 자 예. 여기서 이제 어~ 육미지향탕을 만드는 거야 이제 예. 에~ 예, 재료 5 0 0 c c 에다가 (1시간) 가량 달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20g씩, 아, 뭐야, 요거 다 합하면 몇 g이에요? 20, 38, 뭐야, 3, 38이 24. 다 얼마예요? 예, 54g. 예, 64. 예, 64g 이니까, 여기서는 500cc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해서 600cc야도 충분해. 그래서 3분의 1만 줄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물컵 있죠? 그게 200cc야. 크리스탈 잔 하나가 200cc라고. 네, 그걸 세 개만 집어 넣으면 돼. 그게 반 잔이면은 100cc가 되고요. 그래서 한 잔이 조리되 조리도록 하는 거야. 한 잔이 조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 네, 약재 집어 넣고 물컵으로 한컵 200cc, 두컵 400cc. 아, 이만큼만 줄이면 되겠구나. 그딱 기억을 해. 그리고 나머지 200cc를 퍼. 그리고 일을 보고 와서, 그만큼, 아까 내가 눈 맞춰놓은 데 있잖아. 그만큼 졸았으면 불을 끄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네. 덮어놓고, 600cc, 600cc 다버놓고야 이게 3분의 1어떡 하지?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 요령까지 가르쳐줬어. 그죠? 예. 네. 제가 똑똑해서 그래. 자, 어떤 사람은 불 댕겨놓고, 우르르 끓으니까 가서 팍줄여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르르 끓이잖아요. 그럼 불을 한 단계만 딱 해. 그리고 서 있어. 또 우르르 끓어. 그럼 또또한 단계 딱 내려. 그러면서 서서히 줄여 줘야 돼요. 우르르 끓은 거를 벼한건팍 두르면은 끓는 시간이 우러나는 시간을 삼투압이 잘해 줘야 되는데 삼투압이 잘안 돼. 그러니까 끓고 줄이고 끓고 줄이고 끓고 줄이고 해 가지고 완전하게 미약한 불로 해서 어 1시간 데려 주면 돼요. 근데 뚜껑 열어 보니까 내가 부은 거보다 덜 데려졌어. 그러면 좀더 데려도 되고 에이, 이 정도면 되겠다. 좀더내린다다 콜라당 태워 먹잖아. 꺼 버리고 그냥 드시면 돼. 어떤 사람은 꼭 400cc 맞춘다고 그것도 자로 재고 그러는데 그지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어, 내가 600cc 넣었는데 300cc가 줄었어.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물 조금 더 넣고 조이면 되지. 에 응. 옛날에는 한약을 데릴 때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삼투압이 되고 잘 조리라고 물을 조금씩 좀 넣으면서 데렸다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량 수치에 몇 그람에 여기에 머릿 백혀 있어 갖고 안 돼. 그래서 지식을 갖지 말고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똑똑한 놈은요. 잘 돼야 대학교수밖에 안 돼. 근데 멍청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놈은 사장이 돼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큰 돈을 벌어. 우리 동창 중에 저놈은 못난 놈이다 한 놈이 최고 갑부야 지금. 예.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똑똑하던 놈들은 다 지금 중놀은이돼 갖고 집에들 퇴직해서 다 누워 있어. 앉아 있거나. 마을한테 욕 뒤지게 먹으면서 눈칫밥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놈 저놈 그래도 쌩쌩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자꾸 키우시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루에 내가 끓인 거 고거를 어 400cc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에, 먹는 양을 어, 100cc만 먹어라가 원칙인데 일부러 안 적었어. 100cc 먹으라 그랬더니 나머지는 어떡 하니? 아, 그냥 먹으면 되지. 그 나머지를 나가 나보어떡 하라고 그러냐고. 이게 한첩 불량이야. 한 첩. 분량이야. 한 첩. 이걸 열첩이면은 예, 우리 원래 한국은 한 재가 열첩인데 아니 중국은 열첩이에요. 근데 한국은 2 0첩을한재 분량으로 해. 예, 2 0첩을 근데 저거 하나 끓이고 요거를 놔둬. 버리지 말고 그리고 어, 어저께 먹은 거 놔두고 오늘 또 끓여. 또 드셔. 요두 개를 요두 개를 내일 끓일 때 한번 다시 끓여. 이요두 예, 개는 재탕이 되지만 요거 새거 아니야. 예. 끓여. 물 양은요 그건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해. 왜? 600cc 보다는 많이 넣어야 되는데 한 900cc 넣어야 돼요. 요거 재탕에 한 컵씩은 넣어야 돼. 두 개니까. 예. 근데 아 어, 그러면 저기 통이 쥐거 갖고 넘칠 것 같으냐? 그 나보로 어떡하라고. 반씩 나눠서 해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끓인 거를 이걸 버리지 말고 나도 세 개를 나도 왜? 예, 그냥 나도. 그다음에 네번째날 거. 요거를 끓여.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끓이지 말고 요거 끓인 거랑 요거 끓인 거랑 섞어서 마시는 거야. 예, 네. 요거는 이제 버릴 거야. 요거는 새로 끓였으니까 요것도 다시 세개 만들어서 또또 또 재탕하고. 네. 그 요거 요거랑 또다 끓인 것도 새거 꺼내 놓고 그렇게 하면은 한두그한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20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한 달을 충분히 먹고도 남아.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대개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일수록 귀찮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왕창 하든가 아니면은 예개소 집에다 맡겨. 그죠? 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육미지향탕인데 원래는 약재가 어 선전하는 게 있어 선전 미리 끓여준다 그래 미리 끓인다 예 선전 미리 끓인다는 거예요. 약을 넣고 미리 끓여줘야 돼. 아 여기 있으니까 시원하다. 여기 에어컨이 여기 나오네. 괜히 거기가 있었네. 자 미리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지. 미리 끓이는 게 뭐냐. 별갑. 별갑이 뭐예요. 에? 자락 껍데기. 그 다음에 구판. 구판이 뭐야. 구판. 거북이 껍데기. 에? 껍데기만 나오네. 음. 오공. 좀알거 같아. 진해. 예, 그렇게 동물성이거나 석고, 석회, 예, 열내릴때 쓰는 거예요. 예, 광물이건 석고 광물이에요. 주사, 결명 주사, 주사, 수정. 그다음에 산골 이런 것들이 다 광물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선제를 해야 돼. 미리 끓여줘야 돼. 예? 그다음에 어 선제 후하라고 있어 후하. 이건 나중에 집어넣어라 이거야 나중에. 이거 먼저 끓이고 이거는 나중에 넣어라 이거예요. 왜? 네? 그럼 나중에 넣는 게 뭐냐면은 치향 목향 이렇게 후라보너 성질이 있는 거. 향이 날라가는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넣어야 돼. 네. 먼저 끓이고 먼저 끓이고 요 중간에다가 육미지향탕을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끓이는 것들은 날아가는 거 청궁 이런 것들은 날아가 네. 뭐가 날아가 정유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약성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 부채를 하면서 풍로에다가 꽉 닫지 않고 창호지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옆에 손으로 꼭 그렇게 말아가지고 부채질해. 탕탕탕탕 끓어 넘쳐도 창호지에서 나가지 않고 뭐가 빠져? 거기서 김이 빠지는데 그 김이 독소가 빠져 나가는 거야. 근데 일반 탕재원에다 맡기면 독소 안 빼. 원래 20분에 한 번씩 치 칙하고 빼줘야 되는데 안 빼요. 그래서 한약이 떨버 약간. 예. 그래서 내가 독을 빼지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끓이는 게 좋아. 어이다가 약탕기 사가지고 약한 가스 불에다 놓고 살짝 끓이시면 돼. 예그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선전이 후안이 막 있단 소리 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노경이나 어? 인삼 그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끓여야 돼. 여기다 같이 약성을 끓일 때 같이 끓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노경을 먹었는지 어? 끓여서 했는데 노경이 이게 진짜 다 날아가고 이게 다 우러났는지 의심스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 그릇에다가 녹용을 넣고 물 양은 그거에 두배 정도만 넣고 팍팍 끓여서 녹용은 완전히 죽이 돼도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더기 건지고 싶으면 건지고 털이 약간씩 원래 털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건지고 싶으면 건지고 받는데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눈치껏 알아서 해. 그냥 응, 뭉개, 뭉개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식혀서 네모난 박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어, 냉동실에 탁 넣어. 그럼 굳어 있게. 그러면 예, 얼음 얼음통에 넣든가 아니면 칼로 묵 잘라듯이 이렇게 딱 해놓고 어 티스푼으로 하나씩 건지시면 돼. 그러면 내가 먹을 때어 예, 한약재 탕재 그거를 봉투에서 찢어서 팔팔 끓는 물에다가 물을 끓이고 불끈 다음에 그물에다가 얹어놓는가. 그거 얹어놓고 불 키면 바보야. 미지근하게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거 해놓고 뜨거운 또또 뜨거워지니까 또 식히고 또 시간 다 보내잖아. 그러니까 물을 식힐, 식는 시간에 요게 대표지도록 물을 끓이고 그걸 집어넣. 예, 그다음에 고돌 때에 한컵그 아까 그 티스푼으로 뜬녹용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싹 녹아. 그래서 먹기가 예 아주 좋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녹용을 먹었구나. 약재에다 같이 넣으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게 내가 도경을 먹은 거야. 안 먹어.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니까 인삼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은 별도로 끓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섞고, 그런 것들은 가루니까, 포에다가, 예? 포, 무슨 포 있을까요? 거제, 예. 거제 손수건, 그런 거에다 싸가지고, 가제라고 그러나? 거즈라고도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진로 이렇게 묶어서 그걸 먼저 끓이는 거야. 아니면 3 0 0에 싸든가. 다 20분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육미주앙이 몇 가지 약재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 여섯 가지 갖고 시작한다. 그래서 어, 한성인 사람은 육계와 부자를 넣고 예. 열성인 사람은 육계와 부자를 빼고 여섯 가지만 하시고 한성인 사람은 육계와 부자를 넣어서 여덟 가지를 가지고 어, 약성으로 사용한다. 그 여덟 가지가 팔미원이라고 그래요. 네, 팔미원. 음. 자,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팔미원도 있는데 여기서는 팔미원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네, 하루에 2 회를 먹는데 여기 보면 식전에 1 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라. 식전에 먹으라 그랬어요. 식전에 왜 그럴까요? 어 공복에 네, 왜 그럴까요? 왜 식전에 먹으라고 그래? 여기서는 흡수가 잘 되라고. 예, 네, 네, 흡수가 잘 돼요. 또이 약은 네, 네. 식전에 먹으라고왜 식전에 먹으라고 그럴까요? 막막 모든 것이 다해가지고 박수 쳐주세요.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예. 예. 식전이라는 것은 이제 밥 먹기 전에 먹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 새벽에 먹어야 돼 그러면은. 에? 예? 동특이 전이니까 새벽에 먹어야 돼. 예 새벽에는 안 드셔도 돼. 밥 먹기 전이니까. 근데 네. 아니요. 맞는 말씀이잖아. 모든 기가 모든 식물을 먹을 때 모든 기가 함축되는 시간이. 예, 그때다. 그 좋은 얘기를 해줘서 박수치라고 그랬죠 아주 정답이세요. 옛날에는 어, 침 넣는 할아버지들이 동특기 전에 와서 침 맞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야 그 길을 네가 다 받는다.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해서 옛날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1 2 시간 넘으면 오지 말아라 그러셨어. 오전에만 침 났지 오후엔안 났어 옛날에. 지금은 낮에는 오지 마시고 밤에 오세요 그래 왜? 낮에는 늦게까지 자야 되거든 지가 어저께 술 먹어서 음자 식전에 먹으라는 것은 위에 부담이 없고 장기에 활성을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누가 그러셨죠?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이 정답이세요 자 흡수력도 높여주고 음~ 원활하게 모든 장기에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전에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병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든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안전한 약이다 그 얘기 요 이해 가시죠 예이육미주항은 원래는 애기들 약이에요, 애기들 약. 그런데 애기들만 먹여 보니까 애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약성이 너무 좋은 거. 아, 이거는 어른들 한번 먹여 보자. 그래서 예, 한한학 어, 연구원에서 육미주황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육미주황탕의 효능을 보면 보통 남성 4 0 대와 예 어~ 육십 대에는 전립선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사십 대는 약 이십팔 프로가 전립선이 있게 돼 있어. 오십 대가 되면 삼십오 프로 이상 육십 대는 육십 프로 칠십 대는 칠십 프로 팔십 대는 몇 프로요? 그 이상 예, 팔십오 프로 이상 구십 대는 백 프로 아니야. 그중에서도 용쓰는 사람은 또 반드시 있어. 98% 이상. 예. 거의 뭐 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남성들한테 흔한 비뇨기과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하게 되면은 전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하고 있어. 상상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바로 네, 우리가 신장 기능을 다스려주는 기능으로 같이 쓴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을 또는 신 기능과 간 기능을 키워 주면 돼. 네. 그러면 저립선 없어져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목카토 금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직까지 말 못해. 해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간과 담이 있어. 예, 화에는 심장과 소장이 있고, 예, 토에는 비장과 위장이 있어요. 예, 금에는 폐장과 대장이 있어요. 예, 신에는 아, 수에는 신장과 관광이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예, 음과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장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간신비폐신은 예, 장야장 장기, 예? 장, 장부 그러잖아, 그죠? 여 밑에 있는 담소유대방은, 예, 이거는 부예요. 그런데 이 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 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화라고 그래.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래, 이 상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포. 심포가 더러운 놈이다. 그래, 심포.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삼초. 삼초는, 어, 상초, 중초, 하초.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상중하 초로. 그럼 상 초는 어디 있고 중 초는 어디 있고 하 초는 어디 있을까요? 상초 어디 있어요? 왜 말을 질문했는데 말을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난 눈, 눈치 좀 줘요. 십이지장 상 초가 어있냐니까 십이지장이래. 틀린 말은 아닌데. 에, 머리, 어머 리 여기 상 초야. 하 초는 어디예요? 아래. 에, 근데 어중간에 중 초는 뭐 어디야? 배. 배 중초가 배지. 배꼽서부터 횡격막 즉갈비뼈 있는 데까지 중초야. 배꼽서부터 횡격막 있는데 여기를 중초라 고 그래요. 배꼽 아래를 하초 횡격막 위를 상초. 음. 그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서. 네. 5장 6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여긴 6부로 맞는데 여기는 6장이지 왜 5장이냐 심장은 하나야 근데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포를 우리가 심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 안에는 심장 안에는 어,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네개 방이 있어 동맥이 동맥이 그 방도를 걸쳐서 피를 공급을 하고 동맥이 대동맥을 통해서 세동맥으로 세동맥에서 말초동맥으로 거기서 다시 정맥들이랑 만나. 그래서 말초정맥에서 세도 어, 세정맥에 세정맥에서 대동맥으로 그리고 어 심장으로 들어와. 그또 방을 네 개를 걸쳐서또 다시 돌고. 그게 이제 심장의 박동을 한다 그래요. 이제 1분에 60회 이상 90회까지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보고 맥박 뛰는 거. 예. 그렇게 보고 그 이하는 느린 맥, 그 이상은 빠른 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장기들이 오장육부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오늘 배우는 육미주양이 간과 신과 비와 심과 폐가 좋다. 그렇게 나와. 그럼 뭐가 요오장육부에다 좋다. 그러면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네,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병이든지 다낫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모든 약이 다 그래. 만병통치약이에요. 누구한테 쓰느냐의 차일 뿐이지, 병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어. 그죠? 네. 자, 어,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알아듣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어, 전립선 비대증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이 육미지황탕을 쓰는 거야. 예. 요기에 3초에 보면은 상중하초라고 했잖아. 요 3초에는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능이 별도로 있어요. 생식기능. 예. 여자한테는 자궁을 얘기를 하고 남자한테는 예, 고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요 고환 속에 전립선을 이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 장기도야. 오행.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행 장기. 그래서 음 오장 양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오장육부를 음 오장 양육부 음경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 위에서 밑으로. 양경은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양 양이라고 요 음양에서. 예. 자, 어 한국 한약 연구원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육미지황탕의 전립선 비대증을 어 쥐한테 쥐 군을 나누어서 쥐한테 전립선 걸린지 안 걸린지 또 걸리려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육미지황탕을 끓여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어, 쥐 입을 벌려서 어, 몇 c c 일정한 양을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고 확인을 해보는 거야. 했더니 그 쥐에서 4주간 동안 매일 경구 투여해가지고 그 쥐에 정상적인 쥐와 전립선 비대증 쥐를 나눠서 했더니 전립선 있는 쥐가 55%나 향상이 됐어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진 거야. 예. 일반적으로 2분1 이상 좋아졌다 하니 이게 보통 좋아진 게 아니냐고요. 그 여러분들은 어, 전립선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립선에는 보면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립선 상 상피 세포 전립선에는 남자 고환 밑에 고환 밑에 어, 항문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 거기에 전립선 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좌우로 커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립선 셈이라고 그래. 커지면은 비대증. 증어지는건 없어. 축소증은 없어. 다 비대증이지.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떼어내버리잖아. 예. 네. 잘떼면 다행인데 잘못 떼면은 남자도 기저귀를 차고 다녀. 요즘에 수술 잘못해서 남자들이 핫바지큰거 엉덩이 큰거 있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어, 농구 선수 그 양반이랑 그 어, 부인 되는 양반이랑 둘이서 에, 광고하잖아. 남자도 여자도 다 착용을 한다 이렇게. 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왜 착용해? 요실금 때문에. 에, 남자는 비대칭 수술을 잘못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방광이나 고환을 잘못 건드려서 어. 생식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소변을 볼 수가 없다 하면 여기 옆에다가 옆에다가 배꼽 옆으로 배꼽으로 하나 더 따서 오줌 주머니나 대장 수술한 사람은 항문, 예? 항문 직장 수술하거나 대장 수술하면 항문에 관략근 기능을 못하면 계속 어 이물질이 나오니까 그분은 또 반대쪽에다가 또따 그러니까 물주머니 두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틀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악취 때문에. 그리고 피부에 접착력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돼. 이틀에 한 번. 그러면 그거 하나에 보통 2, 3만원씩 하는데 평생을 해야 돼. 요 만만한 돈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런 그 상피세포를 증식시키는 유발을 해 주는 게 바로, 예, 우리가 육미지향탕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육미지향탕을 드셔야 돼. 그렇게 해서 전립선 조직 내 상피 세포 감소가 많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예, 육미장탕을 써요. 그 연구 결과가 대체 의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BMC에 기재돼 가지고 야이 좋은 약을 어,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육미지탕은 원래 중국 북송 시대 의전 예, 의사들 예, 의사 전율이 금계오락에서 나오는 여덟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처방에서 아까 여섯 가지인데 여기서 여덟 가지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약간 팔미원에서 두 가지를 뺀 거야. 네? 그래서 육미지향탕을 만든 거예요. 그 처방에서 양기를 도우는 두 가지 약재를 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기, 아까 차가운 양기를 돋궈주는 약을 뺐으니까 한기를 갖게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게 그거야. 그래서 아까 두 개를 더하면은 차가운 사람이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나 다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특히 몸이 뜨거운 사람은 육미장통만 먹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육계부자를 같이 넣어서 드시고 그러면 돼. 됐죠? 예. 네. 자, 순전히 인체의 구조적 물질만을 보충하는 보음 처방이라고 했어요. 보음 처방을 창안하였다. 보음 음을 도와준다 그 뜻이야. 보음. 보기, 그러면 기를 도와준다. 보혈, 혈을 도와준다. 예, 보약, 약을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예, 우리 몸을 도와준다. 보약은. 예, 너무 너무 양기만 넘치면은 사람이 예, 허해져요. 예, 음이 약해지니까 허해진다고. 근데 너무 또 음이 강아지면은 양기가 부족해 갖고 힘이 또 없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군신자사 약 쓰듯이 약을 도와주는 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남자들이 정력에 좋은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정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또 벙어리야? <laughs> 가만히 계시네. 예, 야간문. 야간문은 밤에 문을 연다. 그래서 야간문이야. 예? 어 야간문이 그 뜻이야. 밤낮자에 문문자야. 야간문 예, 관. 예, 밤에 문을 열어 주는 게 바로 야간문이에요. 제 거예요. 제 거라. 전화가 계속 예? 밤낮자가 아니 그 들낮자야. <laughs> 밤낮자에 야간문은 예. 그리고 예, 야간문 있고 그다음에 야간문을 갖다 우리가 비술이라고도 그러죠. 기술이 네. 토사자 토사자가 또 정력자예요. 네. 음양각 음양각을 갖다가 엄청난 그 음의 약이란 말이에요. 음양곽인데 네. 음 음이 음양할 때 음자야. 양은 매하는 염소 비슷한 양 양이 그걸 먹고 그걸 먹고 많은 암 놈을 거느린다 그래 음양곽이라고 그러는 거. 예요 그러니 음양곽이 뭐예요? 삼지구엽초. 어, 삼지구엽초 다 정력제야. 예, 네. 네. 부추는 열성이 있어서 어, 양을 키운다. 네, 정력을 어, 만들어낸다. 마늘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정력제 다 불러줬어. 이것만 끓여서 먹으면 정력이 세지나? 음의 약이 없기 때문에 헌물만 키는 거야. 네. 좀 심한 말로, 야, 이가 서야 되는데 안서네안 안 서. 아무리 먹어도 안 서. 네. 그거는 음이 부족해서 그래. 보음을 시켜줘야 돼. 그때는. 네. 이때는 양의 약은 하나만 쓰고 음의 약을 두 개를 써줘야 양기가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정력만 좋은 거 먹으면 보험이 안 되는데 택날 그게 되냐고 안 돼. 예. 특히 나이 욕심 넘은 우리 같은 나이에 껄떡대느라고 그거만 뒤입다 먹고 얼굴만 벌게 예. 그러고 다닌다니까. 저는 얼굴 안벌거죠 근데 약간 벌게. 예. 그건 전 체질이야. 왜 피부가 워낙 좋으니까. 예,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아주 한방 제대로 놓시네. 예. 네. 네가 잘하니까 너잘 먹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좀 선천적인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지. 한의사들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선천적인 게 있어.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육미지황탕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음양이 잘 맞아야 된다. 보음제로 쓰고 어, 음약은 청궁 에, 에 당기, 자격, 에 예, 숙지왕, 예, 그런 것들, 에 예, 음이 좋아지고, 예, 좀 심한 말로 여자들 이쁜이 수술을 안 해도 수축력이 좋아서 쓴다 청궁 같은 경우, 에, 예, 예, 자격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라는 통증을 없애주고, 예, 청궁 당기는 어혈을 풀어주며 화려를 시켜준다. 혀를 돌려준다고 얘기해. 어. 그런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삼천포로 삐져면 또 이상한 얘기 나와. 고만하고 여기서. 예. 여기 금괴 요락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의 동의보감이랑 똑같이 중국에서도 금괴 요락이라는 책을 유명하게 알아줘요. 예. 그책 이름이야 저게 예. 금괴 요락 또는 상한론. 예. 그런 책들. 그 그러니까 중국에는 책이 무지하게 많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전히 인체 구조에 에, 좋은 물질로만 보충하는 보음의 처방을 창안한 것이다 래 보음 자 여기 보면은 송인 성인 소화를 가리자는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소화의 약인데 예 성인들한테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육미지향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인 소화를 가리지 않고 보험할 필요가 있는 병 중에 두루 사용하는 처방 네? 네. 에이, 저한테 가격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그거 한제하는데한 100만원 할 거려 음 길은 넘어지나? 그러면은? 예. 네. 음품 네. 팔면은 한고개한만한 2천원 어치 되나? 발품 팔면은 음 저한테 해달라 하면 100만원 받고. 아나 그러니까 나한테 해달라만 하지 말래니까. 나한테 해달라면 100만원 받고 반품 팔러 제기동 가서 사면은 8천원에서 12천원이면 이거 요요 정도 사. 예. 이 그때 가서 사는 게 낫지. 예. 100만원 주고 앉아서 받아먹으려고안 되지. 예. 자 그래서 이 처방은 육미지황탕이어 세계적인 약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 최고의 약재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좋은 게 뭐가 있나 보자 이거예요 현대 질병에서 전립선 고혈압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다 여기서 고혈압 당뇨가 나왔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예. 네. 근데 여자들은 아난 몸이 찬데 몸찬 사람 먹지 말래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개랑 부자 늘라 그랬는데 그건 또 잊어먹고 앉아있어. 찬 사람은 못 먹는데 그것만 생각해. 예. 네. 자 위암 발상에 억제하고 야 여기 나오네 위암 저기서 나오죠 예 네. 위암이 어디 있어요 토에 있잖아 위장 비위 네. 위암에 좋다 성인병 예방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제가 맨 처음 첫 시간에 미병 미리 오는 병을 어떻게하라고요 예방해라 예방에 차원에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 육미지황탕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텍사 백복령 목단피 요렇게 여섯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육미지황탕의 주약은 뭐라고요 숙지황 주약이에요 군약이란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숙지황은 어느 기능을 좋게 한다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고 그어요 신기능 예 네. 수에 해당하는 신기능 응 신기능을 한다면 방광도 좋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야 장부는 같은 상관이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신을 보충하고 도음도 아까 해준다면 자음도 해준다 그래서 자음 자음이라는 거는 스스로 음을 발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 네. 자음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자음 작용하며 혈액과 정액의 생성을 촉진하는 강심작용 심장도 강해진 예 네. 굉장한 이야기야 그죠 야 이거 뭐 네. 다음에 아까는 아~ 어, 산약 산약은 아밀라자의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어~ 위장도 도와주고 신장도 도와주고 그랬어 그죠 여기서는 소화 효소를 함유하는데 아밀라자가 뭘까요 소화 효소야 예 소화제 근데 소화제가 아니라 여러분 침예 침을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은 예, 짜장면 예, 예, 어떤 분들은 짜장면이 그릇에 물이 한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은 말른 사람 이 있어. 예, 근데 물이 말른 사람은 입에 집어넣다가 잘라 먹고 안에 있는 거 빼내니까 침이 묻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아밀라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많은 거지. 즉 소화액이 예, 침에 묻어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해. 그 사람은 딱딱 잘라서 먹어서 그래. 예. 예. 이 건더기는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해. 어떤 사람이 좋을 거야? 깨끗한 사람, 손들어. 예. 네. 침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 예. 네. 네. 침이 있어야 좋은 거야. 예. 네. 아밀라자가 그만큼 많이, 소화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 예. 네. 일부러 침 뱉어가면서 먹지 말고. 예. 네. 자, 그래서 소화액은 충만하게 있는 게 좋은데 둘다 좋아, 둘다 좋아. 예, 깨끗이 먹는 사람은 그만큼 유생적으로 먹었는 얘기야. 지저분하게 안 먹고 이 사람은 후룩 짭짭 후룩 짭짭 지저분하게도. 예.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음. 소화액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있어 요 유독. 예. 음. 이제 해답을 가르켜줬어. 예. 평생 궁금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네. 참. 자, 소화 흡수를 돕고 보호비 작용, 비장을 좋게 해 주는 작용. 보호비. 예. 네. 보호비. 예, 네. 보신. 아까 있잖아. 예, 네. 보호혈. 음. 보호음, 보기 이렇게. 여기는 보호비, 비장 작용을 해 준다. 기력을 보호하는 보기 작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력을 보호하는 보기 작용. 정액 누설 방지하고 고수하는 고정 작용과 소변 농축 작용인 보호 신 작용,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 보호 신 작용. 예. 네. 예. 네. 자, 여기서 보면 정액을 누설을 방지한다. 우리가 너무 몸이 쇠하면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은 정액 그 정액이 넘쳐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모자라도 소변으로 다 정액이 누출되는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나면 기름 같은 거 뛰는 뛰는 사람들, 뿌옇게 물이 뛰는 사람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당뇨 있는 사람들은 거품 나면서 냄새가 단내가 약간 나는 사람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진내가 심하게 나는 분다 틀려. 예. 네, 그거는 몸의 이상 반응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대소변을 보면은 반드시 자기가 어~ 배출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 소변이든 대변이든 만약에 뻘건 오줌을 지속적으로 놓은다면 빨리 방광에 열이 있으니까 방광에 열을 식혀주는 약을 드시든가 아니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예 네. 혹시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뻘건 오줌을 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보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려서 검사했더니 방광암 초기였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니까 예 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으면서 신 기능과 방기어 방광 기능에 예, 세척을 자끔 해줘야 돼. 하루에 에, 어떤 분은 2리터 이상 뭐 1.8리터 이상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내몸 속에 소음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내가 내가 예, 체가 체력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1.5리터 정도만. 어떤 사람 그것도 못 먹으면 1리터라도 네, 최소한 그렇게 먹어주는 게 좋아. 아니요, 나는 물안 먹을래요. 그러면은 어, 그 사람은 피가 피의 농도가 너무 걸쭉해서 고지혈이 생긴다든가 지방간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줌 누때 기름기가 뜬 사람들은 특히 그건 조심해야 돼. 물로 계속 먹으면서 몸에 있는 체지방 성분을 밀어내주든가 아니면 에, 혈관에 혈관에 농축되어 있는 피덜즉 지혈 고지혈이라든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걸좀 열게 해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좋은 약이 뭐예요? 아스피린이라고 있어. 그거만 먹는 사람은 또 지혈이 안 되니까 상처가 생기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항상 물을 많이 드시는데 에, 미네랄이 있는 물을 드시는 게 좋아. 그래서. 그렇게 먹을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에? 효소를 만들어서 희석을 해 갖고 최소한 에, 환자는 1대 3. 에, 내가 병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 1대 3. 일반인들은 1대 5. 당뇨 있는 사람은 1대 7. 어린아이들은 1대 10해 가지고 그렇게 희석을 해서 먹으면은 브릭스기로 재 봐도 우리가 브릭스 13에서 15 이상을 넘기질 않요 1대 3을 해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을 가지고 1대 1에 어떠한 발효액을 담았다고 쳤을 때 40원에 지50 브릭스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물을 타게 되면은 1대 3으로 하게 되면은 브릭스기가 1대 17 16 브릭스밖에 안 나와. 1대 3을 타도 1대5를 타면은 더희석률이 높겠죠. 1대10이면은 5브릭스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일반 물이랑 거의 비슷해. 단계 단성분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예, 설탕물이 아니니까 최적의 마으로 오래 장복할 수가 있어요. 위장병이라든가 몸에 있는 효소를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거기에 바로 우리가 쓰는 예, 어떠한 장기를 도와주는 거는 발효액만큼 좋은 게 없어. 그 그러니까 위장과 비장을 발효액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또물안 먹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발효액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면은 폐가 윤택해져. 그래서 기관지라든가 네. 기침을 하면 뭐라 그래 야물 마셔. 그러잖아. 그럼 자꾸 먹게 되면은 폐가 윤택해져요. 그러면 진액이 고갈되는 것도 많이 막아주지. 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네. 단 불편한 거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뇨를 많이 내줌으로써 몸에 있는 독소도 많이 또배출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물을 1리터 이상 못 먹게 되면 1리터만 먹어. 난 2리터 먹어도 되는데 뭐 2리터 그 이상 먹든지 자기의 체질에 맞게끔 반. 내얘기는 중심은 1.5리터까지 먹어주는 게 좋다. 그 이상은 또 어,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배출을 너무 하더라도 내몸속에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항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1.5리터가 가장 좋다. 저그 이상 먹고 싶다, 한번 먹으셔도 되고 예. 이해 가시죠? 다 아, 심각해졌어 얼굴들이 다. 자 산약과 산수인는 본처방의 주약인 숙제왕의 보신 자음 효과를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쵸 군신 좌사 신약이기 때문에 주약을 주약을 어떻게 해준다 보신과 자음 효과에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이세 가지를 보하는 보호 보호 예, 더, 더해주는 또는 어, 많은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약물은 배합을 삼보라고 했어요. 삼보 예, 세 가지가 도와주는 약이다. 삼보라고 했다. 예, 본 처방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신 저사를 얘기했죠. 를 군신 저사에 어, 이세 가지 약은 예, 군약과 신약의 역할을 해서 어, 그 경락에 가가지고 튼실하게 해 주는데 어느 기능에 간다고요? 신 기능에 간다. 예. 그다음에 비장 기능에 간다. 예. 자, 약제는 단백질, 전분, 비타민 등으로 그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몸을 자윤시킨다고 그랬어요. 윤나게 해 준다. 자윤. 윤자가 반들반들하게 윤나게 해 준다. 그다음에 물기를 물기가 있으면 촉촉하다. 예. 얼굴에 물광 주사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 보이잖아. 그렇게 자연을 시킨다. 음, 응. 네, 자연을 시킨다. 네. 그러면서 자연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물장을 물질을 이화 작용의 항진을 억제 시킨다. 같이 동화를 시켜줘야 돼. 나눠서 이화 작용이면 나눠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동화 작용 같이 뭉쳐서 해주는 작용이 커진다. 즉 어떠한 작용에 촉매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줘가지고 더 힘을 받쳐주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텍사 텍사는 열을 가라앉힌다 열은 열인데 저같이 막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신열이 아니라 식은땀을 흘리거나 자다가 헛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활동하는 거를 느긋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기 싫어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힘을 너무 들어 한대든가 그런 증상을 우리가 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증상에 써라 예 허열을 가라앉히는 정열 작용이라 고있어요 정열 정열 열을 내려주는 작용 예 정열 작용을 하고 이뇨 작용 이뇨 작용을 통해서 신 기능계의 열을 조정하는 사신 작용이다 예예 신장의 기를 내려주는 작용이다. 보호도 하지만 너무 강한 작용은 내려주기도 하는 작용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율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 예, 그냥 사신작용을 하거나 자율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이면은, 예, 허그 실한 사람이란 말이야. 허한 사람을 그런 작용을 내려앉히면 더 허해지잖아. 실한 그 사람한테 쓴다 이거야. 몸이 열 있는 사람한테 차가운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다. 그얘기야 지금. 이해가시죠? 네 여기서 보면 자율신경이 뭘까요 우리가 낮에 깨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예. 네.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밤에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잘수 있는 움직이는 신경이 부기겸 교감신경이라고 그두 개를 합해서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그 뭐라 그래요 밤도깨비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조,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낮 낮과 밤이 바뀌어. 애기들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밤만 되면 불 꺼주고 낮에도 낮에도 자지 말라고 깜깜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엄마가 밤에 뚝딱거리고 뭐 한다고 하니까 애가 그냥 낮인 줄 알고 놀자 그러고. 낮에는 엄마가 자고 그러니까 했었는데도 애가 이밤인지나인지 헷갈려서 엄마가 자니까 따라 자고 애가 낮과 밤이 바른 건 부모 때문에 바뀐다니까요 그래 놓고 엄마가 한다는 얘기 엄마가 한다는 얘가 낮과 밤이 바뀌'었대 지가 해 놓고 절대 애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은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도대체 병명이 안 나와 그럼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교감신경과 부고염신경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래. 그런 병들 그렇게 흥분된 것들을 가라앉히는 게 바로 육미지향탕이다 백복용은 진정작용, 마음을 편안하게, 화를 내거나 성질이 세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것들을 내려준다. 진정작용, 영양물질로 함유하고 있고 이뇨작용도 하는데 택사 백복용 두 약제가 병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싹 풀어준다. 우리가 몸이 어디가 결리고 아프고 그러면 담결렸다그래 예, 네, 담이 오는 것 같다. 그럴 때에 텍사와 백봉용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수분들 남아있는 잉여수분들을 제거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수분 및 잉여수분을 혈중으로 끌어들여 신장을 통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네, 필요한 수분까지 제거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실한 사람을 써야지 약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 몸이 열리는 사람을 써야지. 예, 열 없는 사람 을 쓰면 안 된다. 다음에 목담피는 간, 심, 음허야. 이제 간과 아까는 신장, 위장, 비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하나가 심이 또 들어갔어. 심. 예, 심장, 간, 심, 음허의 간 기능의 허혈을 가라앉히는 사간 작용을 한다. 예 혈액의 비 생리적 열까지 내리고 뇌의 흥분이나 자율신경 흥분을 진정시킨다 뭐가 목단피가 예 혈관 확장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좋다 예, 우리가 모든 병이 오는 거는 혈행이 안 돼서 그래 혈행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씨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게 어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와 가지고 대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을 돌아갈 때까지 피는 돌아요. 그렇지만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돌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 그럼 찌꺼 몸속에 찌꺼기들은 돌지 못할 거 아니야. 어디 한 군데 조금이라도 뭉쳐 있거나 걸려 있으면은 에, 우리가 물 내려가는데 하수도나 아니면 큰 이런 댐 같은데 보면은 소용돌이 털, 돌면서 어떤 건 쫙쫙 날아가지만 거품이만 있지 안 내려가는 고인 물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순환 장애라 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내려가? 내려가는데 크게 몇 바퀴 몇개 뺑글뺑글 돌다가 겨우 내려가. 에? 근데 그렇게 안 내려가고 정체되어 있는 것같 갖다가 어혈졌다. 예 또는 적이 있다 배를 누고 저적 어, 있네. 예, 또 담이 결린다 이건 소통의 부재다 이거야.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그럴 일은 없는데 절 쳐다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우리 와이프랑 싸우면 눈탱이 반탱이가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 아니 내가 아이 우리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눈탱이 반탱이 됐어요. 요즘에 남자가 맞고 사니까. 이 눈탱이 밤탱이 된 거는 파랗게 되잖아. 에? 이게 바로 어혈진 거야. 혈액 순환이 되면은 파랗지 말아야된대니까 근데 이 파란 게 며칠 지나면 어떻게요? 해 벌겋게 됐다가 누렇게 됐 됐다, 노랗게 됐다가 누렇게 됐다가 희미하게 됐다가 그다음 에 없어져. 백혈구와 적혈구가 계속 순환을 되니까 그걸 멍든거 굳어있는 피를 먹고 가고 또 적혈도 먹고 가고. 그어 백혈구가 또 와서 먹고 가고 또 적혈구는 피를 또 생성시켜 주고 또 먹고 가고 계속 돌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예 달걀로 안 비벼도 되고 쇠고기 살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예 멍들면 쇠고기 살 붙이고 달걀로 문질르잖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뭐 별걸 다 한다고요 아니 별걸 다 하는 의사니까 별걸 다 알아야지 왜 여러분들이 와서 그 얘기해 예. 나는 그 멍든 거는 우리가 당기 수산이라는 그 약이 있어요. 당기 수산 먹든거 저기 약국에 가서 당기 수산 주세요. 이러면 이만한 봉지에 줘. 그거 먹으면 많이 없어지거든. 그래요. 근데 꼭 달걀로 티네 얼굴 비비거든녀나저 터졌다 그러고. 음. 그래서 당기 수산을 하면 아까 당기가 뭐라고요? 예, 네. 활혈 활혈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목단피야. 네. 다음에 텍사복령목단피는 아까는 삼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삼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아까 숙지왕 그다음에 또 뭐요? 네? 에, 산약, 산수유, 네.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은 삼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택사복령 목단피는 삼사라고 한다. 예. 사라는 것은 강한 것을 늘려준다 그 뜻이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지황의 보신 자음 작용과 삼보의 약재의 양보다 삼사의 약장이 약간 분량이 많은 것이 좋은데 군신 자사 을 때는 에 약하게 쓴다. 예. 원래는 많게 썼어요. 근데 약하게 써줘야 돼. 네, 팔면에서는 약간 많아. 자, 삼보자 보와 살을 적절히 아까 삼보 삼사 그렇죠. 보와 살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는 훌륭한 처방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여도 좋은 처방이라는 점이다. 그게 바로 육미지황탕의 또 다른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육미장탱이 끝나, 그죠? 예, 쉬었다가, 쉬었다가, 어, 나머지, 예, 온감차, 온감차를, 예, 온감차를 제가 하나 더 해드리려고 이걸 일찍 끝냈어. 괜찮죠? 근데 온감차는 없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계약을 안 했어,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서 별도로 해드리는 거야. 됐죠? 온감차 원래 이제 생맥산을 원래 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에, 여름에는 생맥산, 겨울에는 온감차야. 근데 온감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름에 여러분들을 언제 만나? 예, 자 겨울약을 한번 보자. 온감차. 온감차는 어, 당귀, 청궁 작약, 대추, 감초 사물 삼을탕에 많이 쓰는 약재야. 당귀 청공 자격 대추 감초 예. 여기 삼물탕은 여기에 요 대추 감초 빼고 숙지향 들어가면 삼물탕인데 여기서는 숙장을 빼고 대추랑 감초를 써요. 응? 야, 오늘 노트 필기를 빡빡하게 많이 하시네. 죄송해요. 필기하게 해서. 예. 눈만 즐거우면 되는데 근데 필기하셔야 기억에 많이 남아. 음.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감차 잘안 보이죠? 전에 있는 거 요거예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만 착각 착각 찍고 있어. 네. 머리 나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안 보여요. 그러는 거고. 네. 그건 어, 그 사진 확대하면 되게 잘 보여 별걸 다 가르켜줘 예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감차 그래서 똑같이 앞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예 당기 천공작약 대추감초 똑같애 아까 뒤로 넘기면서 넘겨졌지만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자 온감차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와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좋은 차다. 증 얘기해서 어혈 있고 혈액 순환 안 되고 몸 차가운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에그몸찬 네. 그러니까 사람들 아까는 몸 뜨거운 사람 얘기했잖아. 에몸찬 네. 사람들. 에 네. 혹시 이게 우울증에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특히 어, 산후 우울증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비관보다도 예, 몸이 아파서 그러거든요. 우선 산후 우울증은 뚱뚱해지거나 몸이 무겁거나 자기가 전해가지 않게 몸에 어떤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울증이 먼저 와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야 두 번째가. 그래서 아기 낳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몸 빠지면서 우울증이 많이 없어져 사실은. 근데 아기 낳고 운동하라 그러면은 절대 안 해요. 뭐라 그래? 아기 키우느라 그럴 시간 없대. 예, 근데 안 그래.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럴 때이 약을 주게 되면은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 그 사람이 어, 어, 어디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 라니까몸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특히 혈액 순환에 좋게 하는 수족 냉증이 많은 도움이 된다. 아까 손발 차가운 사람 있다 그랬죠. 예. 수족냉증. 예, 아까 육미야지황탕은 소음인 즉 수족냉증인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두 개를 담궈서 이거 온감차랑 예. 육미지황탕 두 개를 담궈서 같이 드셔도 되고, 그거 귀찮으면은 육개랑 부자를 넣어서 하면 되고. 근데 부자가 예. 그거 독약 아니야? 그 겁나는 사람은 이거 해. 됐죠? 예. 수습기를 풀어줬어. 면역력 증강. 그다음에 불면증, 부인병, 냉증, 월경불순, 월경통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화예요. 이건 한의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야. 네, 육미지황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 좋아지면은 마음도 편해진다 됐죠. 네. 다음에 단기의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맛은 맵고 달면서 쓰다. 예, 성미는 감신하다 그랬어요. 달면서 쓰다, 어 시다. 예, 시는 매울 신자야. 예. 당기는 달고 맛이 매웠고 무독하며 독이 없으며 성질은 따뜻하다. 예, 그 다음에 작용은 간비 심으로 간다. 규경한다고 그랬잖아요. 12경락 규경한다고 예, 간비 심으로 간다. 예. 뿌리에는 유도가 있으며 유도 유도 기름 길 예, 이게 당기는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제로도 써 천공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그 유도가 있으면 정유가 0.31%가 있고 과실에는 0.69%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리의 주성분은 뭐 피노라 쿠마린과 그다음에 에 물질로는 데커신이라는 그런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 근데 네,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넘길게요. 자, 동의보감에서 단기가 나쁜 피를 없애고 새로운 피를 만들게 해 준다. 예. 아랫배의 종양과 부인병에 하혈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몸안의 장부를 보호하며 새살을 낫게 해 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멍든 게 적혈구와 백혈구가 돌면서 백혈구는 피를 씻어내고 적혈구는 피를 생성시켜 주고 그러면서 멍을 뭐 멍을 없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새살을 낫게해 주는 최고의 명약 중에 하나가 당귀다. 또 당귀를 먹고 나면 그 향이 오랫동안 입안에 남아 있어 물을 마시며 물이 꿀맛 같이 된다. 정유성이 있다. 네, 정유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방 끓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고 끓이는 거. 야 후하. 예, 네. 네. 선전이 아니라 후하. 예, 네. 중간에 넣어도 되고. 이런 성질 때문에 당기는 식욕을 좋게 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 먹으면 살쪄 하느죠. 그 그래. 십전 대보탕이나 삼물탕을 먹으면 당기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살찌는 거야. 근데 이게 겨울에 몸을 따뜻해 주게 하기 때문에 최고의 또 약이야. 그래서 겨울에 먹으면 살도 찌고, 에, 몸도 따뜻해지고, 에. 가을에 먹으면 청고마비 말도 살찌는데 나는 더 살찌고.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지. 이거 먹고 밥만 안 먹으면 되지. 밥을 먹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고 밥을 좀줄 먹으면 되지. 내 말이 틀려? 아, 왜 웃어? 내 말이 맞아 틀려? 이거 먹으면 밥맛 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밥 먹고 운동하고. 근데 밥 먹고 운동하면은 절대 운동을 못 해. 왜? 배가 부르면요. 소화 효소가 응? 어? 예. 네. 소화 효소가 어, 소화를 시키려고 자기 대사 효소까지 갖다 쓰는 거야. 움직이는 대사 효소까지 그러니까 밥 먹으니까 소화 효소가 움직이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거야. 대사 요소 갖다 쓰니까 힘이 없는 거지. 아 이거 왜 일하라고 쓰는 요소를 소화 요소가 모자르다고 대사 요소 끌어다 써. 그 일을 쎄 쎄가 빠지도록 한다 그러나. 쎄 빠지도록 일을 하면은 응? 어? 일하는데 정신 팔리는 놈은 또 소화 요소까지 갖다 쓰니까 일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왜 소화 요소 갖다 쓰니까 배가 고픈 거야. 일할 때 배고프면 아이고 소화효소 빠져나가네. 가서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먹으러 가는 놈이 최고야. 근데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소화효소까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기진맥진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제 기를 쓰고 한다 그러잖아. 죽을 듯살듯 한다 그러잖아.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니까.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비하면 배가 고파지거든. 그럼 손딱 놓고 밥 먹으러 가야 돼. 또 밥도 그래. 밥 먹으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배불러면 일못 하잖아. 그니까 러배불때기는 계속 먹고 뒤룩뒤룩 살찌고 집에서 놀니까. 왜? 그러니까 일을 가라으로도안 나간다니까. 대사 효소 양이 죽고 소화 소화시키려고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자 효소는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있는데 그걸 잠재 효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나게 되면은 100%가 효소야 효소 덩어리야. 근데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나쁜 공해, 술, 담배, 스트레스, 짜장면, 밀가루, 밥, 고기, 그다음에 열받고 그러다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효소가 내몸 속에서 약한40% 이상이 소멸이 돼요. 그럼 60% 남은 거야. 나이 60에 60%밖에 효소가 안남기 때문에 등은 굽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오다리로 벌어지고 손은 들고 있으랬지 손은 처지고 고개는 그래도 대가리는 세워야 되니까 빳빳하게 들고 걷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요 나가 보세요 할머니도 그러지 그래안 그래요? 예내 네, 몸속에 효소가 빠져나가서 그래. 그 그러니까 효소가 안 빠져나가려면 어떡해요? 네.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먹거리로 먹거리 효소라 그래. 채우는 거를.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끼치는 영은 향 0.02%밖에 안 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최소화 시키려면 어떡해? 술 끊고 담배 끊고 고기 끊고 나쁜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산에 들어가서. 벗 닦고 살아야 돼.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살수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운동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G.O.T가 어떠냐, G.P.T가 어떠냐 그런 얘기 간 기능 검사할 때 하죠. 그게 내몸 속에 잔재되어 있는 효소량을 검사하는 거야. 거기 써 있잖아. 효소량 이렇게. 예, 대사 기능에 쓸걸 적당하게 쓰고 소화할 때. 적당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가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은 급하고 밑택도 부자고요. 아랫배에 아랫배에 종양과 부인의 하혈을 먹게 하고 몸 안에 장부 장부 장과부 보이죠 오장육부라고 했잖아. 장과부 이거 다 좋게 다 좋게 되는 거야. 와 이거 대단한 얘기죠. 예 장과부를 보호하며 새살을 나게 해준다고 얘기하더라 전하더라 이렇게 또 당귀를 먹고 나면 그 향이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어서 물이 꿀맛같이 되고 이런 성질 때문에 당귀는 식욕을 좋게 해주는 약이다. 다음에 또 보자고요. 청궁. 청궁은 따뜻하고 맛은 어떻다고요? 맵다고 그랬어요. 청궁은 방향제야. 청궁을 센, 청구, 어, 센, 센 것을 따다가 차 안에 놔둬봐. 한약 냄새 엄청나게 나. 그런데 한 보름 지나면은 노린내가 나요. 그러니까는 생 거보다는 마른 걸 갖다 놓거 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예, 냄새가 약하게 은은하게 나오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고. 그래서 방향성 정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냄새가 좋으며 예, 주성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크네틴 라이드, 그다음에 네오크리딜 <laughs> 라이드, 그다음에 리그스테딜 라이드 이렇게. 어, 함유되어 있다. 천공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생리통 그 다음에 허리 요통 관절, 무릎관절 예, 슬통 그런 데 많이 쓴다. 여기 이제 우울증 나오잖아요. 예. 우울증이 몸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면 불안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제 우울증에도 쓴다. 다음 다른 효능으로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불면증, 우울증에서 반드시 불면증이 동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쓴다. 자기 전에 천궁을 우려 마시면 빠르게 숙면이 가능하고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과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개선시켜 준다. 그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에는 더할 나위 없이 준다. 근데 산후 우울증에도 좋아. 네. 다음에 부인의 약재라고호칭이 붙을 만큼 여자들에게 훌륭한 효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 부인병, 어? 생리불순 이런 데에 많이 쓰는 게 청궁 단계예요. 무조건 화열, 생혈 시켜 주는 게 바로 청궁 단기다 예, 네, 다음에 청궁이 지니고 있는 따뜻한 성질 덕에 뜨거운이 아니라 예. 네, 뜨겁지는 않아요. 따뜻하지. 근데 이제 강한 표현 때문에 여기서는 뜨거운 글이었어요. 네, 따뜻한 성질 덕에 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손발 찬 사람한테 좋다. 그 얘기. 아까 손발 찬데 좋다 그랬죠. 뭐가 단기. 근데 여기도 손발 찬데 좋다. 이렇게 돼 있어.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구석구석에 네, 구석구석 말로 할수 없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어혈지거나 고지혈이 있거나 그렇게 막혀있거나 하는데 다뚫어준다 이거예요. 어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딨냐고. 예, 자 예. 원만하게 훌륭한 진통 효과와 생리통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 어혈을 제거하고 이게 분명히 아까도 얘기 했죠. 어혈을 제거한다고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계속 구석구석이래. 예. 그 정도로 예. 완벽한 약재를 가지 약성을 갖고 있는 약재이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어 혈액의 양이 항상 향상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천궁이다 다른 효능으로는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면서 혈관을 넓혀주는 혈압 수치를 감소시켜주며 고혈압 등의 다양한 혈관 합병증을 치유해주고 세월이 지날수록 모발이 얇아지고 점점 빠지는데 천궁을 꾸준히 복용하면 모발이 튼튼해지고 빠지는 증상을 예방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티눈이나 어? 그다음에 그 무지 그둥그랗게 생긴 거. 예, 네, 사마귀. 그런 것은 그걸 갈가내고 티눈은 약간 파내고 사마귀는 겉에 있는 걸좀그 뭐야, 손톱깎이로 이렇게 잘라내고 거위에다가이 가루를 뿌려 주면은 좋다. 그래서 티눈이나 사마귀난 부위에 천공을 곱게 빠아서 주기적으로 발라 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도 있다. 발바닥에 티눈 있는 사람들 많죠? 뒤꿈치에 있는 사람 없어. 발바닥에 있는 사람, 발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 네. 가운데. 네. 그다음에 발 발가락 앞에 있는 사람, 발가락 뒤쪽이지 발가락이기 때 예. 네. 애기 발가락 있는 사람. 네. 다 틀려요. 그러면 장기들이 발바닥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들이 안 좋으면 티눈이 많이 생겨. 그래서 티눈 생기는. 그 부위를 보고 어디가 안 좋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예.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네. 자,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음.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딱 맞아. 예. 자격은 자격이 이제 아까는 천궁이었어 자격은 두통 부인병 예. 네. 어지러운 증상을 없앤다. 부인병 중에서도 월경불순, 월경통, 산후복통 또한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 빈혈에 복용하면 조혈 작용으로 효험이 있다. 조혈 작용. 예. 피를 생성시켜 주는 작용. 다음 심장 근육의 수축 부전으로 인한 심장 부위의 통증에도 어 증상을 호전시킨다. 그래서 협점 협심증. 예. 심장이 쪼여드는 그다음 심장 팍막 그다음 심 심이 쿵쿵쿵 하죠 네? 심장이 나는 심장이 굉장히 소리가 커요 또는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나는 심 놀라기만 심장이 막 덜덜 떨려요 이런 분들한테 자격을 예, 쓴다. 자격은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약이기도 하지만 조혈 작용도 하지만 통증을 없어주는 약이다. 자격의 성질은 참여 맛은 시고 쓰다 그래서 자격에는 대당체로서는 파에오이 플로린과 알카로이드인 파에오닌을 함유하고 있고 단틴 수지 안식 향 그다음에 산도 함유하고 있다 자격은 부인병의 월경불순과 자궁 치혈의 보혈 진통 통경효력을 나타낸다 자궁에 출혈이 있거나 피가 모자른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나 통경 통경 생리통을 이기래요 생리통이 있는 사람한테 좋다 만성간염에도 사용되고 간장부위의 동통에도 기뇨하게 쓰인다 이야, 여러분들이 간장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짭짤하게 있나 간장, 몸에 간장 부위. 예, 네, 오른쪽. 오른쪽, 왼쪽은 위장이야 예? 네? 그니까, 예, 네,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가 결리거나, 오른쪽, 오른쪽으로 옆구리 밑이 땡기고 아프거나, 여기가 허하게 아프거나, 이런 거는 100%간장에 문제 있어. 그런 사람은 99%가 두둥겨 보면은 간땡이가 부어 있어. 간이 부어 있다니까요. 그니까, 러 왼쪽이 뜨끔뜨금 아프고, 아프고 또 왼쪽에 왼쪽에 배꼽 옆으로 여기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십이지장의 문제 있어 위장과 십이지장이. 근데 갈비뼈 바로 밑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비장의 문제 있어요. 이선염이나 이자암, 에? 취장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암은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초기 암은. 나중에 말기 암 죽을 때 통증이 심해 어떤 암이든가에 폐암 같은 경우에 통증 엄청 심해요. 산소호흡기 끼고도 죽는 날까지 거기다가 인삼이나 뱀에다가 잘 먹은 사람은 숨도 안 끊어져. 그래서 뭐라 그래? 나 죽여달라 그러지. 그래서 가 어? 우리가 안락사를 시키냐 안 시키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데 숨이 안 넘어가니까 산소 호흡기 뽑으면 되거든? 근데 그거 뽑으면 범죄야. 왜? 생명은 유지하라고 그 병원에 현장에 이렇게 돼 있어. 죽이라고 안돼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 이거 당신 그사인하시는데나 죽을 테니까 이 뽑는 놈 아무도 없어. 더 악착같이 살려 그러지. 에? 병이 걸리면은 어, 정상일 때는 몸 한번 안 아플 때는 아야 뭐너 늙으면 죽지 뭐 아프면 죽지 그러는데 막상 죽을 때 되면은 안 죽어. 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맨날 크,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그 얘기 하길래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 약사거든요. 그 가게, 그 약방에 가가지고 종, 옛날에 종이에다 쌓았잖아요, 약을 거기다가 옛날에 원기소 두알 딱싸고 여기 두알, 두알세 개를 갖다가 할머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 그러고 줬어. 저녁 때, 밤에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맨날 할머니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 그러고 줬더니 알았어. 그런데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가서 요강을 쏘도록 가서 보니까 거기 약이 들어있는 거야. 그 저를 깨워, 야. 너 소화제를 안 먹고 어저께 소화제 먹으랬더니 안먹그 그거 왜 거기다 원기 소지 왜 거기다 집어넣냐 그래 그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형이 와갖고 하는 얘기야 어머니 어저께 할머니 돌아가신다 하도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줬는데 왜 요강에다 버렸어 너는 희 내가 안 죽으려고 거기다 버린 거야 그 사람은요 늙든 병이 들든간에 그 그럴수록 더 오래 살고 싶어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구멍에 산소 호흡기 꽂아 놓고 그래도 에 죽을 수도 없지만은 죽일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에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사람, 에 암이 걸린 사람, 폐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요. 그 그러니까 위장에 그 위암 4기짜리들 보니까 간장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를 좀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암이 걸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병원을 안 가. 일단은 내가 거기까지 사는구나야.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어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예, 가평에 제가 우리 산이 한 3만 평이 있거든. 거기 들어가서 텐트 쳐 놓고 예, 웅덩이 파갖고 움집을 줘서 예, 거기서 살고 싶어. 내가 이얘기 했냐면 예, 암이 걸린 사람이 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게어 뭐가죠? 편백나무도 많이 있지만 어나무 그래요. 전나무, 잣나무 그게 침엽수야.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 예. 그 편백나무도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엽수가 많은 곳에 황토을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움집을 파라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으면은 네, 덜 춥고 공기는 소통될 거 아니야.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위에가 차가우면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 순환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옷을 콜랑 벗고 제 벗은 모습 보고 싶으시죠?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야. 네, 만약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떻든 뭐 어차피 얼어 죽으나암 걸려서 저기 종양이 터져서 죽나 죽는 건 똑같잖아. 근데 얼어 죽으면 깨끗하긴 하지. 사기암 방사선 치료한 제 친구들 분 친구 두 명이 암으로 죽었는데 얼굴들 둘다삭 카마더라고. 나중에 흑다리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 어, 우리 친구 이제 의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90%가 그 얘기야. 나도 항암치료 안 해. 그런데 그 친구 하나는 의사인데 마누라가 항암치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 어, 결국은 항암치료 하다가 죽고 한 친구는 어 가족들이 또그 본인 의사는 아닌데 항암치료 해야 된다고 갖고 기가 얇아서 그렇겠지. 어, 가서 했어. 근데 항암치료 오차하고 그 친구는 죽고 그 앞에 죽은 친구는 4차하고 죽고. 예. 네. 근데 저거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항암 치료 안 되니까요. 예. 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어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방사선 노출 되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예. 체력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야지 항암은 제가 초기에는 괜찮아. 그건 빨리 날 수가 있었는데 말기암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 자 다음 에, 작약은 에, 위장염과 위장의 경련성 동통에 진통효과가 있다 에. 여긴 또 위장이 좋대, 좋아진대 에, 작약은 그 다음에 소화장애로 복통 설사 복명 에, 복명은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 이게 세절자에다 입구자거든요 명, 명자가 복명 그러는데 새가 구구구구구 그러잖아 비둘기 예, 그 소리예요 예, 구룩구룩 소리나는 거 또한 이질과 복통 후 중증이 있을 때 좋다 예, 자약은 통증을 멈게 하고 설사를 멈게 하고 위장의 위장의 유경련을 멈추게 해준다 자 대추는 성온하며 따뜻하며 맛은 달다 대추 100g 당의 에너지가 281 k 어, 로칼로리아 엄청나죠. 대추 하나 먹으면은, 에 예, 그래서 대추 넣고 대추 차 많이 먹은면 살이 저같이 오동통하겠죠. 짜장면 먹어서 오동통한 게 아니라 대추 먹으면 오동통이죠. 대추 좋은 거는 충남 충남 청양에 가면 대추가 최고 좋아. 예 그래서 충남 청양군 기술센터에다 연락해서 대추 시즘 또는 대추 나무 줌 예, 내가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분양 받고 싶으면 거기다가 얘기해. 그러면은 담당자 이름 이게 뒤에 나오려나안나오려나 나오려나 모르겠네. 예. 자 단백질이 2.6 지질 예,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 지질이 2.1 탄수화물 당질이 70.7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약에 대추랑 생강을 넣고 쓰기는 하는데 기의 약으로 쓰지만 대추는 살이 찌기 때문에 사물탕에 안 넣어. 근데 사물탕 약만 먹어도 살이 찌거든. 단기가 살찐다고 그랬잖아, 아까. 단기에다 대추까지 넣으면 살이 돋죠 근데 여긴 그게 들어가. 근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또 최고야. 근데 몸찬 사람은 되게 말라 있어. 나같이 살집 있는 사람은 절대 몸이 안 차. 네. 나는 어디가 차? 배 껍질만 차. 왜?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게 보면은 배 나온 사람이 배가 차다는 게 겉에 기름이 찬 거지 몸이 찬게 아니야. 네. 여름에 한 여름에 난 배를 덥구자. 왜? 배가 차서 속이 찬게 아니라 겉이 차서. 네. 네. 안 맞아요. 대추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대추가 아니라 대추 씨가 안 좋다고 그래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대추 씨, 예, 네. 대추 씨가 안 좋다고 그래서 대추 씨를 빼고 먹죠. 어, 삼계탕에 대추 씨만 빼고 대추는 넣어서 먹지, 그죠? 네. 근데 예. 근데 저는 대추 통째로 넣라고 으 그래. 씨 빼지 말고 씨가 안 좋은데 왜 통째로 넣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네. 씨는 예, 우리가 매대추라는 게 있거든요. 산에서 나오는 대추. 거기에는 씨가 산조인이라 그해 가지고 불면증에 있어. 그럼 불면증, 불면 불증이 불면증이 불면증 없으면은 씨 빼고 먹고 불면증이 있으면은 씨까지 넣어서 먹으면 몸도 보호하고 잠도 잘 자고. 좋네. 자, 인이 6 7 음, 에 철이 30자 3.3 나트륨 8mg이 들어가 있다. 비타민 A가 많이 있고 그래서 배추는 영양의 고영양가예요. 그래서 기를 살려 준다 이렇게 얘기를. 음. 다음에 한방에서는 노화를 방지시키는데 신비로스러운 생약이다. 야. 노화를 방지시키는데 이거 안 먹겠어 먹지. 살찌는 것 빼면은 대단히 좋은 게 많아. 자양을 해 주고 강장을 해, 정력에 좋다 그랬어요. 진해 해 진해가 뭐 해수기침. 그것을 없애 준다고 그래. 진해를 진통, 통증을 멈게 하고 완화 온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해독 독을 없애 주고 기력 부족, 신경성, 신경 안정 그다음에 혈액 정화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세 전신 통증, 어딘지 모르게 온몸이 아플 때 이럴 때 이거 대추를 먹는 게 최고 좋다.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아플 때 통증에 불면증 근육에 경련 지나는 거 있잖아 밤에 자는데 종아리에 지나는 사람 네, 대추 끓여 드시면 돼요 그다음에 목이 쉬는 사람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 목이 쉬는 사람 그다음에 목이 붓고 아픈 증세 담배 펴가지고 붓푼거 말고 예, 네, 목이 감기가 와서 목이 붓거나 그~ 염증성이란 말이야 그럴 때 그다음에 입안이 마르는 증세, 네, 입안 텁텁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세, 그다음에 변비, 약물 중독 이런 데에 쓰는 게 바로 대추다. 아, 대추 좋은 거예요. 네, 다음에 감초 마지막으로 감초는 뿌리는 단맛이 강해 감미료, 한약재로 사용한다. 감초의 그리실리지는 사탕에 (45배) 단맛이 있다 그러니까 설탕 쓰는 것보다 감미료 쓸때 감초를 넣고 김치를 담아도 좋아요 김치를 물김치도 좋고 당연히 안 돼요 감초는 오래 먹으면 근 무력증이라든가 위장 장애가 오고 혈압이 올라 예. 예. 근데 누가 감초를 매일 그 3g 이상씩 먹냐고. 약간만 넣어서 먹는 거는 상관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감초를 먹고 혈압이 오르잖아. 감초를 안 먹으면 혈압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다 일시적으로 내리는 거니까 꼭은 아니야. 그래서 약 약에도 감초가 약방문에 감초다 그래서 100% 들어가는 게아니다고 중화시킬 때 독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약이 약했을 때에 그 감초를 써요. 자, 어. 감초는 사포닌의 용해 작용이 없거나 약하다고도 한다. 그래서 감초의 사포닌 성분은 거의 없다. 독성이 없으며 다른 약물의 중독을 풀어준다. 그게 감초예요. 자, 감초는 오장육부의 한과 열과 사기를 다스리며 오관 눈, 코, 입, 귀 대소변에 생리를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혈맥을 소통시키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게 감초다 모든 약 독성을 해독해주고 석약 석약은 광물이에요 굳어있는 딱딱한 약들 광물 예1 2 0 0가지예 초약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면서 약효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바로 예, 감초다. 자, 온감차 끓이는 방법 당귀 5g, 청궁 5g, 작약 3g, 대추 5g.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게 감초는 한개 또는 두개 정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해 예, 많이 몇그람 넣는 게 아니라 한두개 넣어라. 예, 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고. 깨끗이 씻은 재료를 물 2리터를 넣고 끓인다. 여기는 5그씩이니까 아까는 1 0 g 2 0그1 0 g 1 0 g 그랬잖아요. 여기에 2리터면은 200cc야. 요거를 요거를 어, 3분의 1만 줄여. 그러면 3분의 2컵 정도 나오면은 네. 그거를 어,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으면 돼. 근데 요거를, 네, 요거를 좀 늘리면 안 돼요. 늘리셔도 돼요. 또, 이거를 아침, 아침 저녁만 먹으면 안 되고, 감기 나을 때까지 일주일 먹고 싶은데, 일주일 치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일주일 드시면 돼요. 이거 수시로 먹으면 돼요. 수시로 먹는 건상관없어육미지황탕도 온감차도, 1년 12달 먹는데, 한달 먹고 열흘 쉬고, 예. 네. 한달 먹고 열흘 쉬어요. 근데, 깜빡하고 두 달을 내리 먹었어. 그한달더 먹고, 한달 쉬어. 3개월 먹고, 한달 쉬고. 네, 3개월에, 3개월을 계속 먹어도 돼. 그리고 한 달만 쉬면 돼. 한 달에 열흘 쉬나, 3개월 먹고, 한달 쉬나 똑같아. 됐죠? 네, 다음. 자,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서, 아까 얘기했죠? 물이확 끓으면, 은 선선히 줄이라고. 물의 양에 2분의 1 정도까지 더 끓인다. 근데 2분의 1 하지 말고 3분의 1만 조려라. 3분의 2 드시고. 네. 건더기는 걸러내고 달여진 약초액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루에 2~3회로 나누어서 먹어라.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두 컵을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 됐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감초가 어, 장복하는 건안 좋아요. 근 무력이 와서 근육이 너무 이완돼. 근데 내가 쥐가 나잖아. 어저께 잤는데 오늘 쥐가 났잖아. 오늘 정도 끓여서 드셔. 그러면 쥐나는 걸 방지해. 질문 누구 하시, 예? 네. 백작약이랑 적작약이 있는데 둘다다 다 써요. 그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 작약이, 백작약은 원래 쓰지 않습니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면 왜 구분해? 아예 백작약만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적작약도 쓰니까 백작약, 적작약을 구분한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한간에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갖고 한약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막 이렇게 구별하는데 옛날에 구별 안 했어. 그거는 의사들이 약성을 다 알기 때문에 구람수를 조절해요. 세상에는 비방이 없어요. 비방이 없어요. 치료를 비방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방에 그약 성분과 그다음에 약이 몇분몇 몇 전이 들어가냐에 따라 즉몇 그람 들어가냐에 따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에 그래서 군신 자살을 잘 따지고 그람 수를 잘 따져야지만 반드시 그게 치료가 되지 예를 들어서 규경할 수있저 간에 간 간은, 간이 안 좋은데 간에 가는 약을 써 놓고 다른 저 사약이나 좌약으로 간에 가는 기형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약을 구람수를 이쪽에 너무 강하게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무릎이 아픈데 무슨 약을 쓰면 좋아요? 그래. 그럼 무릎에 좋은 약 아무거나 쓰세요. 슬관절이 쓰는 거. 그러면 통증약을 써야 될지 혈액 순환을 시켜서 쓰 써야 될지 아니면은 혈행뿐만 아니라 보혈을 해가지고 혈을 더 넣... 도움을 해가 그 이걸 써야 될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와갖고 이제 내가 어 뭐야 어 여기에 그 무릎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음 무슨 뭐라고 골담초 어 골담초를 갖고 와가지고 어 이걸 먹으니까 무릎팍이 낫다고 어떤 사람에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열성이기 때문에 한성약을 쓴 거라 그 사람이 낫단 말이야. 근데 이 아줌마는 한성인데 그 약을 쓰면 더 나빠지지. 그래서 그거는 본인한테 안 맞는 데딱 돌아왔으면 그랑그라치 돌팔이 다 틀려 이런 데니까. 에? 그그속 터지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약성을 여기서 아까 무슨 약은 따뜻하고 어디에 맛은 어떻고 달고 뭐 짜고 쓰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다음에 따뜻하고 차갑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간심 비로 간다. 어떤 어떤 경락으로 경락이 귀경을 한다. 그런 얘기요. 예 그거를 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무슨 무슨 약을 쓴다고? 아, 그건 안 되고요. 무슨 증인데 이걸 쓰셔야 되요근데데 아 쟤는 났는데 얘는 엉뚱한 소리 하네. 자기한테 코드가 맞으면 이거고 안 맞으면 이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배, 오늘 배웠잖아 그러면 다음에도 제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아 이럴 때 이런 약을 쓸 때는 이런 작용도 하는구나 아 이런 기전이 있구나 그런 걸잘 간파하셔가지고 내 주위부터 한분한 분한테 조금씩 써보는 거야 맨 처음에는 단방을 썼다 두 가지 약세 가지 약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니까, 어, 한 가지 약을 쓰는 것 같다 단방이라고 그래. 두 가지 이상 쓰는 걸 복방이라고 얘기를해요 그리고 사물탕, 그러면 네 가지가 들어가잖아. 그걸 원방이라고 그래. 원방. 에? 에. 그건 복방이 아니라 그걸 원방이라고 그래. 사군자탕, 그럼 네 가지야. 육미지왕탕 여섯 가지. 그걸 원방이라고 그래. 근데 사물탕 플러스 사군자탕은 팔물탕이잖아. 거기다 육개 환기 넣으면은 십전 대보탕이야. 십전 예? 대보탕이야. 요걸 갖다가 합방이라고 그래. 원방 합방, 단방 복방 이게 다 틀려. 그래서 우리는 합방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원방은 원방은 어, 따뜻한 성질이 있느냐,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약이 틀려. 그럼 거기에 원방에 약이 찬 성분 이 있으면 빼주고 따뜻한 성분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그게 한약이에요. 그게 바로 비방이야. 근데 비아 이건 중국에서 누가 말이야. 아 이거 한국에서 누가 최고 의사가 이거 이건 비방이래. 그거는 그 사람 비방이지. 네한테 맞느냐 안 맞는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오늘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뵙는 걸로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